지구촌 고대문명의 역사 현장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 인류 보편사의 시각을 활짝 열 수 있으며 인류는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절감한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기나긴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현생 인류는 문명의 첫 발을 내딛는다. 9천여 년 전 중앙아시아의 청산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이 탄생한다. 아홉 족속이 열두 나라를 이루었던 환국은 지구촌 인류가 한영제로 천지 광명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황금시대입니다. 환국시대의 말이던 6천년 전 중앙아시아의 급격한 사막화와 물자 부족으로 인류는 지구촌 곳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환국을 중심으로 새의 양날개처럼 지구촌 동서로 이동하여 문명의 역사를 이어갔다. 20세기 초 세계 문명사를 새로 쓸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동북아시아 내몽골에서 발굴된 홍산문명.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배달국과 단군조선 초기의 것으로 세계 4대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서양 문명과 인도 문명의 기원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 서양 최초의 학교, 알파벳을 낳은 수메르 문자. 함무라비 법전보다 수백 년 앞서는 수메르의 법전. 수메르 문명은 오늘날 서양 문명을 낳은 자양분이 됐다. 이처럼 환국을 뿌리로 뻗어나간 지구촌 4대 문명의 역사 현장에서 인류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영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시원 문화와 역사, 황금시대의 영성 문화를 망각한 채 물질 문명의 포로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인류 문명 건설의 주력이었던 한민족은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찬란했던 9천년 역사는 뿌리째 잘려나가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뿌리를 부정하며 왜곡된 역사가 진실인 양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역사 광복을 통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패망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마침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고 인류 시원 역사와 문화를 밝혀주는 역사서가 나왔다. 한민족 9천년 역사의 국통맥을 밝혀주는 것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실체를 보편사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인류 창세 역사와 번영 문화의 성전 환단 고기. 아남, 원동주, 위암, 범장, 이맥, 현대 최고의 지성들이 1천년에 걸쳐 기록한 역사서. 동서 제왕문화, 수학, 캘린더 문화의 근원과 동방 한민족의 잃어버린 영성문화를 밝히고 지구촌이 상생하는 미래 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주 광명문화의 원전 환단 고기.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21세기. 다가오는 남북 통일의 기반을 세우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잃어버린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다. 한민족과 인류, 시원 문화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천지 광명 문화를 여는 환단국이 북 콘서트와 함께 지구촌 70억 인류가 한영제 한 가족이 되는 인류 역사 공복의 대장정을 떠난다.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굴암에서 환단 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 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여,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 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 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 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본 주제는 역사 전쟁, 역사 대전쟁입니다. 동서 강대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이념의 갈등이 집중되어 있는 유일한 분단의 국가 이 동북아의 한반도에 19세기 후반으로부터 지구촌 역사 전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 분단 역사의 배경에는 지난 근대사 이후에 지속되어 온 이 동서 강대국의 갈등의 주요 과제가 변혁의 실제 손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지난 60년대 초 조국 한국이 가난에 허덕이던 그때 지구촌 반대편 이 머나먼 곳에 광부로 간호사로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신 그 삶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각국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 또 멀리 저 미국에서도 내가 이 환단고기 콘서트는 꼭 한번 직접 참여해야겠다. 그 여성 만화가 되시는 분을 이틀 전에 만났는데요. 또 한국에서도 자녀를 데리고 내 아들, 딸들 역사 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독일을 가봐야 되겠다. 지난번에 LA도 어떤 여사장님이 아들 둘과 함께
참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콘서트는 지난 국내외에서 전개해왔던 그 내용보다 좀 더 실제적인 문제, 왜 우리가 잊혀진 왜곡된 또 부정되고 있는 동방 시원 문화와 그 역사를 되찾아야 되는가, 이것이 왜 그토록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것인가. 동서양에 잘 알고 있는 그 불교 문명 또는 유교 문명, 도교 문명, 이곳 서양 문명의 근원인 기독교 문명, 중동의 이슬람 문명, 또 인도의 힌두교 문명, 이 문명권 이전에 7000년의 이 동방 시원 문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동방 문화의 주인공이었던 한국인은 물론 이 서양에도 제대로 전혀 전해져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동방 시원 역사 문화 영성 문화의 원형을 되찾는다는 것은 어떤 과제가 그 속에 숨겨 있는가? 그것은 동방의 시원 문화가 왜곡이 되면서 동시에 19세기 후반 이 동방의 근대사의 실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근대사 선언 내용이 동시에 왜곡이 되면서 오늘 인류가 맞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위기의 본질을 심도 있게 좀 더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큰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시원 문화, 그걸 우리가 학술 용어는 원형 문화다 그러는데요. 인류 7000년 원형 문화의 지혜의 눈을 떠서 왜곡된 이 동방 근대사의 선언 소식을 함께 바로잡고, 그러므로서 인류의 이 문화 의식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인류의 문명의 새 역사를 여는데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따라서 오늘의 70억 인류가 모두 한 형제가 되어서 인류 새 문명의 그 비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말씀에서 마지막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한 가지 중대한 주제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세기 후반 근대사의 출발점에서 선언하고 있는 앞으로 이 지구촌 현대 문명의 가장 그 놀라운 전환의 과제는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지금 서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에볼라와의 전쟁, 지금의 에볼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문명 전환의 과제는 시도, 천연두가 다시 이 지구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 시도, 천연두의 역사는 우리가 현대사학에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역사 인식의 하나인데요. 인류 문명사의 가장 큰 변혁은 사실은 이 전염병의 문제였다. 이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놨다. 근대사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중대한 오늘의 현대문명의 생산 문제가 앞으로는 이 시도의 대발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도를
치유할 수 있는 동방 영성 문화의 진리 열매 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환단국의 콘서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성찰의 시간, 그 역사 왜곡과 그 깊은 상처는 뭐냐. 두 번째는 각성의 시간, 이 동방의 장세 역사와 원형 문화의 숭고한 지혜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의 인류 위기의 문제,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길, 진정한 생명의 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방의 이 문화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한민족의 영성문화, 즉 한국인의 본래의 그 종교, 한국인이 9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루도 빠짐없이 생활해온 이 영성문화의 실체, 이것을 그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일부 말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독일에서 동방의 잃어버린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를 되찾는 이 시간은 그 독일에 있는 지금 이 노이스 박물관 또는 이 페르가몬 박물관 또 영국이나 이 불란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 뭐 그 외에 뭐 전 세계를 그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본 현장, 현장의 답사, 사진, 영상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 동방 문화 역사, 영성 문화, 이 종교의 참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 조국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영성 문화, 원형 종교의 그 내용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사는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부에 이제 이 성찰의 시간에서는 이 동방의 시원 역사 문화가 얼마나 왜곡이 됐냐? 그리고 그 진실이 뭐냐? 그리고 그 역사 왜곡의 깊은 상처가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동방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찾는 역사 문화의 실제 창조자인 바로 그를 부르는 두 글자 상징 언어가 중국문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해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숙신의 나라에 백민, 백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큰 나무를 이렇게 모시고 바로 웅상이다. 이 속에 동방 역사 문화를 찾는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웅상이란 뭐냐? 얼핏 보면은 아, 영웅자, 항상 상자, 영웅은 살아있다, 영웅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한민족이 본래 나라 이름은 배달이다 말이야. 배달민족이라는 거야. 바로 이 배달국을 건설하신 분, 6000년 전에 배달국을 건설하신 실제 오늘의 이 한국 최초의 건국자는 바로 이 환웅이다. 근데 웅상이라는 것은 이 환웅천왕의 환웅의 항상 상자를 써서 아주 거룩한 성산 같은 큰 산이 있으면은 바로 산상이다. 그 산이 환웅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산이다.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은 그런 신단수를 바로 웅상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환단국에는 이 산상과 웅속의 풍속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환웅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환웅천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아마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 환웅 is always with us. 이건 정말로 이렇게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명언인 것입니다.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실제 일본에 가보면은 이 환웅천왕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환웅천왕을 실제 이렇게 모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저 구주를 가보면은 희코산 단군굴의 환웅상. 우리가 이 동방 문화나 또는 불교에서 이 부처상을 모시는 문화, 불상. 동방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불상처럼 옛 어른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몽골이나 이 시베리아 전역을 가보면은 이렇게 산을 넘을 때 우리 한국의 선왕당처럼 돌을 쌓아놓고 세 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신을 잃어버렸나? 나는 신과 지금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각성하면서 그 구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류 창세 역사의 문화 성지라고 하는 이 바이칼 호 바로 그 위에 가보면은 샤만 바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세르게라고 13개 큰 기둥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단수의 변형인데 이게 이제 이집트 피라밋 가보면은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이것도 신단수의 변형이라고 서양 학자들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신사들이 거대한 그 숲속에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단수 또는 소떼문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성상 그것이 부처님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런 성상을 모시는 이 문화 몽골의 그 오어라든지 또는 세르게라든지 이런 소떼문화라든지 불상문화라든지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웅상이다 이거. 웅상 근데 제가 이 페르가몬 박물관을 가서 가장 놀라운 실제 충격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보면 이시타로 문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이 유명한 학자가 그걸 다 뜯어왔어요. 그 솜씨가 참 대단하고 참 놀라운데 거기 1층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 동방 원형 문화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각이 너무도 놀라웠도록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둥근 태양 같은 원이 있고 바로 아래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할아버지가 계신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이 옆에 똑같은 한 면이 있고 반대편에 한 면이 있어. 삼수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삼수로. 그 신전에 신수염을 하고 있는 그 노인은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문화의 원형은 6천년 전에 인류 최초의 문명권에서 동방으로 오신 환웅이다. 우리는 환웅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두 권의 사서에서 이 동방 문화의 본래의 주인공 우리 한국의 창세 역사와 시원 역사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자, 한 권은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화도 불평등 조약 이후로 800만 명을 학살하면서 20만 권의 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문화 모든 책을 다 불질러버리면서 남산에서 불질르면서 이 한 권의 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을 강단사학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사의 한 권이에요. 상국유사는 인류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시원 문화와 역사 이것이 고조선교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또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오늘에 와서 볼 때 바로 인류의 창세 첫 국가 한민족의 시원 역사 시대 이것이 동시에 여기에서 왜곡이 되고 부정되고 완전히 뿌리를 뽑히게 됩니다. 한민족은 물론 인류 창세 역사 문화의 고향도 바로 이 고조선기고 그 역사가 완전히 뿌리 뽑힌 것도 바로 여기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상국유사 고조선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온 인류 70억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국유사의 고조선기에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나라 지구촌에 탄생한 최초의 나라 너와 나 우리들 동양과 서양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역사의 고향에 대한 기록으로 잠시 들어가고 여기에서 동방의 환웅천왕의 건국 사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한 신화의 이야기로 부정되고 뿌리가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잠시 들어가 원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 세계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스무 하루 동안을 삼가매 웅족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이 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혼인에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당대에 이 세계 이 동서를 한번 크게 역사를 요동쳐 놓은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이 원나라 대제국을 열고 우리 조선이 그 당시에 국가 생사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일 때 일연 스님이 그런 자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조선 기록을 썼어요. 이 양반이 당시에 있었던 이 환단국의 삼성기라든지 옛 문서들을 실제로 접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불교에 경도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기록의 한계 때문에 여기 보면은 환웅천왕이 삼천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일가 다섯 명만 해도 실제 숫자는 한 2만 명 군단이 온 거예요. 이 문명 개척자들이. 백두산에 와서 신시라는 도읍 국가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은 배달이다. 그러고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울 때 웅족과 호족이 와서 환국의 우주 광명문화 생활문화를 전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한 마리 곰하고 한 마리 호랭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이 짐승탈을 벗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런 무지한 해석은 아마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곳 베를린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를린의 이 데어벨 곰이란 뜻이거든. 그러면은 이 베를린 시민들이 곰이냐 말이야. 그 조상들이 곰이냐 말이야. 함께 더불어 사는 토템이거든.
토템. 우리가 저 시베리아 동방에서 온 북방 유목민 가운데 대표적인 이 돌궐족, 그걸 투르크족 또는 터키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 터키 그 조상들, 그들이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이 서양을 침략을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 그 조상들이 머리에다가 늑대탈을 쓰고 댕겼어. 그게 토템이다 말이야. 돌골족이 늑대가 아니거든. 그 부족들이 하늘에서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자기를 돌보고 함께 사는 그런 보신적 존재로서 토템으로 삼은 건데, 한 마리 고운과 호랭이가 와서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역사 교과서가 삼국유사 이 원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마늘과 수구 이야기도 이게 원래 한방에서 음식 문화에서 몸을 덮이고 냉을 다스리면서 이 말을 물리치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먹었던 거야. 그리고 100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해라. 그러면은 마침내 사람다운 모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굴 속에 가서 21일 동안을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예식인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환궁, 환할 환자, 이 우주 광명의 문화 정신을 계승한 그런 그 신법을 계승한 장자로서 환웅이 지금 동방을 가는 거야. 환당국에는 이제 뭐 알타이산, 금악산과 바로 이 중국에 있는 사무이산과 동방의 태백산 가운데서 태백산이 홍익인간의 가장 적지다 해서 이제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이렇게 왜곡의 여지를 많이 남겨놨지만은 바로 인류의 역사의 고향 환국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고, 동시에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환국과 배달 조선 삼성조 역사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국가 성립사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대가지고 이제 부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이병도 박사 이후에 2세대 3세대 식민사학자들이 그런 그 역사관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대학에 가서 역사학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역사 교과서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지금 한국은 중국이나 또는 몽골 계열에 있는 원나라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 완전한 식민지 이런 세월을 산 걸로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나라의 뭐 반 이렇게 식민지, 원나라의 한반도가 완전히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다. 이거 아주 100% 잘못되어 있는 거짓말 역사다 이거예요. 진시황 때, 진나라 때도 우리 조선이 중국에 반은 이렇게 내줬다. 지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남북이 통일되면은 한강 이북은 중국 땅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동북공정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서쪽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미주 또는 불란서, 독일 모든 지구촌 역사 교과서와 본래 이 동방 역사의 주인공인 그 역사 진실 그대로가 아니라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부정하고 그 왜곡을 시켜놓은 그것을 그대로 아무 비판 없이 모방을 해서 역사의 진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유 문화 정신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런 무서운 그 독버섯이 우리들의 생활 문화처럼 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당국에는 이 환국 배달의 조선을 구체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당대에 저 신라 백제 전후부터 내려오던 고귀한 우리들의 역사 기록을 거반다 총망라해서 이 환단국에 실어놨는데, 천년에 걸쳐서 다섯 분이 기록을 하고 이것을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함께 읽을 수가 있는 때를 맞이했다.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책이 초간이 나온 거예요. 자, 환단국에는 어떤 책이냐. 첫째는 환단국에는 서양 문명의 근원과 이 동북아의 한중일의 역사의 그 첫 건국의 시조를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학, 천문학, 과학, 철학, 종교, 언어, 인류 생활 문화의 그 원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환당국에는 이 우주사상 원전이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역사, 종교, 문화, 원전 가운데 아마 유일한 창세,
역사, 인류, 원형 문화, 원전이다. 그래 제가 가끔 그래요. 환단고기는 역사 경전이다. 창세 역사 원형 문화의 경전이다 말이에요. 환단고기는 환국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또 환단고기는 인간의 마음의 구성원리, 인간이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거야. 인간의 마음을 그냥 불교처럼, 기성 종교처럼 그냥 마음, 한마음, 원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주 특이하게 인류 원형문화의 언어로 삼일신법이다. 왜 인간의 마음은 삼일신법이냐?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는 삼일신법의 참된 가르침이 오직 이 책에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회복이 되고 자아가 성숙이 되고 인간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인류 원형 문화 시대 환국과 배달 조선 7000년 역사 문화 정신에 눈을 뜰 때 인간의 그 마음의 원형 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역사 문화의 정신을 되찾을 때 우리들이 본래의 참마음 원마인드가 된다는 거야. 이 삼일신법을 제가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걸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자, 제2부 각성의 시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 그리고 동서 인류가 함께 살았던 그 역사의 고향, 역사의 조국, 환국, 그것을 계승한 동방의 배달, 또 여기서 천산산맥을 타고 넘어간 이 중동의 슈메르 문명, 서양 문명의 그런 근원, 기독교 문명의 뿌리, 슈메르 문명. 이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자, 서국에서 관념을 깨는 한마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호주에 있는 이 김현진이란 교수가 작년에 불과 몇 달 전에 훈족에 대한 참 놀라운 멋진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양반이 결론에서 동양이다 서양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지식인들의 허구적인 가면이다. 여기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분리하는 것은 삐뚤어진 이념적 환상, 이데올로지컬 일루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무의미한 훈련이다 이거예요. 동과서를 나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유라시아 대륙의 유목문화에 지도자들이 문화가 이 유럽에 들어왔어. 왕족과 상류층이 그것을 이미 생활화했기 때문에 헝가리, 독일 박물관 어디를 가도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과서는 구분이 되지만 인용적, 지리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의 특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의 본질 문제를 우리가 동양이다 서양이다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성숙한 대가의 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환국 배달 조선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서 실제 환국 시대,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 시대 이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역에 있는 이 문화 유적지 또는 박물관에서 어떻게 이 문화 역사 유물을 지금 보관하고 그걸 전시하고 있는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 한 글자야. 그 나라의 이름도 보면은 이 환.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대자연의 본성, 인간 마음의 본성, 이 우주의 신의 본성, 만물의 본성, 살아있는 만유 생명의 본성은 단 한 글자다. 그건 뭐냐. 바로 발굴환이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밝냐? 이 환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하늘 광명, 천상 광명, 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의 이 광명과 생명의 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어머니 지구, 이 어머니 지구의 광명을 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환단은 천지 광명, 천지 우주 광명인데 바로 환단국이라는 것은 천지 광명을 체험하고 살았던 인류 창세 문화 시대에 바로 한민족과 인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 천지 광명을 체험하고 살았던 한민족과 오늘의 인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 문화 창조 이야기가 환단국이다. 이렇게 알면은 환단국의 대의를 알고 9천년 역사 문화 그런 여정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단국에는 우주 광명 문화 원전이면서 광명을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인 그런 욕망, 투쟁, 이런 갈등과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영국학자 스티븐 테일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6천년 전에는 지구 동서양 어디를 가도 전쟁 도구가 그들 무덤에서 나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았고 이 조화, 하모니를 중심 가치로 살았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열매, 뿌리를 캐먹고 살았어도 농경 정착하면서 고기를 먹고 살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건하고 오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를 동시에 파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당시 6천년 이전 사람들이 보통 남성은 1m 76이 넘고 말이에요. 여성들은 1m 67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한국 배달 조선은 인류 원형 문화 시대다. 이게 사람의 이 몸의 유전자처럼 문화에도 원형 문화의 그 유전자가 있다 이거야. 원형 문화. 이것은 아무리 천년만 년이 지나도 그 근본은 바뀌는 게 아니야. 이 우주의 그 광명을 체험하면서 살았다. 이게 삶의 목적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이다 이거야. 영원한 그런 생명의 가치는 광명 빛이다. 당시 그 삶의 목적이 이런 광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했는데 환단국이 환국 본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잘 닦아서 내 스스로가 인계 좌우의 환,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나는 환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한 사람들을 다스린 그 우두머리가 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인, 환인 천재인데 우리가 서양 문명의 근원, 기독교, 이집트, 그리스, 로마 또는 인도 문명의 근원, 이라크 남부의 슈메르 문명에 보면은 그 지도자가 인이야, 인. 그런데 자기들은 이 천산에서 넘어왔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이 환국의 그 최고 지도자 왕을 인으로 불렀다. 환인이었다 이거야, 환인. 환국 배달 조선은 이 우주의 그 광명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그 이 광명 자체가 신이다. 조물주다. 조물주의 실제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우주 광명이라는 거야. 온 우주에는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환단국의 첫 문장을 보면은 자 보죠. 오환건국이 최고라. 삼국유사에서는 석유환국,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 지금 이 인류 원형문화 역사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첫 문장이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분석해서 보면은 앞에 두 글자가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이다. 이것은 다섯 오자에다가 입구자를 썼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나 오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다. 우리 모두 70억 인류는 환이다 이거야. 우리는 살아있는 우주 광명 자체라는 거야. 나는 언제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 존엄 사상은 없다 이거야. 단 한 글자로서 동서 모든 종교, 동서의 모든 사상 그 최종 결론보다도 더 간결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주제 인간은 이 우주 광명 자체다. 인간이 살아있는 신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한민국, 지구촌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근원, 역사의 영원한 고향은 환국이라는 거야. 특히 한국은 환국 배달 조선 이로부터 이 역사 정통이 계승되어 있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근원은 환국이다.
이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은 그 자체가 신인데, 환자는 전이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광명을 체험하면은, 광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온전해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야.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과 시비심이나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다 사라지는 거야.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광명 속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항상 삼수로서 우주를 구성한다. 삼수의 법칙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신은 일신이 아니고 삼신이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동방문화의 원형정신의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환국은 하늘광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시대고, 바로 하늘광명이라는 것은 신의 조화, 창조하는 그런 권능을 주로 역사한 시대다. 그래서 이 천광명 시대 환국은 조화문명 시대다. 이것을 계승한 동방 배달고, 이 서양 문명의 그런 슈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어머니 광명. 이게 지구촌의 모든 생활 도구라는 것은 바로 이 배달국 슈메르 문명 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6천 년 그 이후로부터.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이런 눈을 가지고서 이제 봐야 지구촌 그 역사 문화가 실제로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하늘 광명은 조화요, 어머니 땅의 광명은 교화, 나서 이제 기르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 광명, 인간 몸속의 이 우주 광명, 천지 부모의 광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현실 역사를 다스리고 이 문화 창조, 그것에 대한 통치, 그런 그 정치 시스템이 바로 서는 것은 바로 단군 조선시대였다. 그래서 삼신을 하늘 광명, 땅 광명, 인간 광명, 또는 그 삼신의 기능을 바로 낳고 기르고 다스린다 해서 조교치 삼신이다. 조화교화치와 삼신이다. 환국 배달 조선의 이 문명 시대를 크게 보면은 환국은 조화문명 시대, 그 다음에 배달국은 교화문명 시대, 단군 조선은 치화문명 시대. 정치 시스템이 이제 이 삼신의 정신으로 그 역사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국 시대는 환당국이 첫 책 삼성기를 보면은 환국은 한 6만 년 전 또는 9천 년 전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다. 도통하신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30년 동안 이 한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지구촌 답사를 댕겨봤는데, 시베리아 땅을 거닐면서 이 양반이 왜 도통을 한 그런 경계 역사 의식 속에서 환국의 역사를 그렇게 두 시간대로 그냥 나눠버렸냐?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만 년 전에 현생의 인류, 슬기슬기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타났어요. 2만 년에서 1만 년 전에 지금 이 유럽의 빙하가 한 4km 정도가 녹아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특히 1만 6천 년에서 1만 한 천 년 그 사이에 유럽의 서아시아에는 그 작은 소빙하기가 세 번 왔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 이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서 시베리아까지 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불란서 박물관에 보면 그 그래프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서적도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1만 년 전에 신석기 문명이 폭발을 하면서 인류 문명이 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천 년 전에 지구의 기후가 다시 중앙아시아 이쪽에 사막으로 변하면서 여기서 환국의 이 문명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야. 나비의 두 날개처럼 이렇게 나눠졌어요. 배달국과 슈메르 문명이 나눠졌다 이거예요. 자, 이런 역사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국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1만 년 전 이후를 우리가 지구 최초의 문명국가 환국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5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의 역사라는 것은 완전히 미개한 시대였냐. 그런데 지구 문명을 탐험한 뛰어난 그 대가들 얘기는 이 빈곤한 역사 상식으로 구석기 시대 인간들을 전부 야만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들 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다.
스티븐 테일러가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자, 5만 년에서 3만 년 전, 1만 년 전까지 한번 지구촌에서 나온 그 역사 유적지 가서 박물관에서 본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4만 년 전후에 나온 첫 번째 유물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모습이 사실 보면 뭐 지금하고 거의 같은 거야. 조각을 한 거, 뭐 그림을 그린 거, 이런 그 모습들이 전혀 뒤질 수가 없어요. 자, 4만 7천 년 전까지 저런 그 수정과 벽옥으로 글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 세공하는 기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느껴봐야 돼. 프랑스 쇼베 동굴에서 4만 2천 년 전, 지금 대가들이 그리는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또 3만 5천 년 전, 1만 년 전에 이 동방에서 이제 어린이 장난감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서양에 보면은 3만 년 전후에 그 임산부 어머니들의 애벤 모습, 아주 그 풍성한 엉덩이하고 젖가슴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양에는 그 여신상들이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나온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에서 나온 걸 보면 그 뒤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저기 보면은 이제 2만 7천 년, 8천 년 전에 이제 유물인데, 이걸 보면은 이 아마 남매인가 봐. 소년 남매인데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묻었는데, 위는 본래 모습이고 아래는 이제 탈골이 된 모습이에요. 바이칼 부근 말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관인데, 6,000시간 동안 정성들에서 만드는, 여기 보면 작은 비드, 만모수 상하 구슬이 저 남매들 몸에 아주 꽉 차 있어요. 이게 이미 약 3만 년 전에 이렇게 분업화된 사회 조직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현대 문명의 그런 모습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거 있는데, 이게 이르쿠츠, 이제 지금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하는 바이칼로 왼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역사 박물관을 들어가면 1층 첫 번째 진열장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중앙에 점이 있고 그 위에다 이제 점을 새겼는데, 내가 그 고고학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이게 뭘로 해석이 되냐 그랬더니, 이게 캘린더가 아니냐. 응? 당시의 캘린더. 그런데 이 뒷모습은 거기에는 없는데, 이건 저 러시아의 베테르스부르크 아르미타 아주 그 미술관에 있어요. 이 뒷모습은 보면은 뭐 뱀의 머리처럼 말이야, 물결 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몽골에 가면은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양식으로 제례를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일종의 당대의 그 캘린더일 수가 있다. 좀 신비스럽죠. 자, 2만 년 이후로 가보면은 블란서 남부 라스코 동굴에서 동굴 벽화 보면은 얼마나 잘 그렸어. 이 색감과 질감과 생동감 말이야. 바로코 양식, 아주 동적인, 그런 근대 미술의 사조도 다 엿볼 수가 있다. 만모수 상하로 약 1만 5천 년 전후 조각을 만든 거예요. 동물뼈에 인물을 그렸는데, 블란서 레이몬 덴 석골 1만 7천 년 전. 그 다음에 아주 낚시바늘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지금 뭐 컴퓨터로 만들어도 더 잘 만드냐 말이야. 사슴뼈에 새긴 그림 보면 아주 참 재밌죠. 흥취 있단 말이야. 일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해저 피라미시다 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 역사 시대가 있다. 1만 년 전에 오키나와 해저에 있는데, 영국의 그램 행콕은 100번 이상을 여기를 잠수원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야. 이 거대한 피라미 궁전을 보면 그 위에 광명 문화를 상징하는 태양석, 이 솔라스톤이 있습니다. 솔라스톤이 저렇게 있단 말이야. 이것은 남미에 가보면은 안데스 산맥에 그 당시 그 왕이 살았던 그 신단에 보면 똑같은 게 있는 거야. 똑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후접고 댕기다 보면 이게 문화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구나. 지구 문명의 이 보편성, 광명을 상징하는 우주 광명의 이런 태양, 이것을 신앙하는,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광명과 하나 되려고 했었던 멋진 그 문화의 정신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만 년 후에 환국시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환국이 전기환국과 후기환국이 있다. 나바나만 5만 년 전에 인류 최초의 부모로부터 전기환국, 후기환국이 있는데, 후기환국 시대는 1만 년 전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올해가 역사로 보면 9211년인데 올해가 약 3천 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일곱 분의 환인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한 분이 수백 년을 다스린 거지. 그러나 이것은 무병장수 문화를 인식을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양의학의 첫 번째 경전인 황제내경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은 인류는 고대 왜 그렇게 100살이 넘어도 이렇게 늙지 않고 오래 살았냐?
그 신하 기베기하고 황제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절도 있는 생활을 했으며 자연에 순응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몸에 있는 전기를 그냥 쏟아버리고 술을 아무 때나 먹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반백년도 못해가지고 다 늙어버리고 쇠락을 한다. 그래서 원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진인시대에서 지인시대에서 성인시대로 해서 이렇게 타락의 역사를 거쳐왔다. 이게 우주광명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았던 지인의 시대, 지극한 인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진인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진정한 진리의 인간 시대.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문화인류학에서는 황금시절이라고 합니다. 황금시절. 그래서 우주광명을 체험하며 신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으며 그로 인해서 무병장수한 사람, 삶을 살았던 어떤 인간의 무덤에도 무기가 나오지 않는 전쟁이 없던 시대. 이때를 황금시절이라고 합니다. 골든 이어라. 자, 그러면 이 환국은 어디 있었냐? 환단국에서 보면은 천산산맥 동방으로부터 이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 아버지 나반과 아만이 거기서 인간으로 생겨나서 물을 건넜다거나 하늘 호수 주변에 한 8~9개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산을 지금의 지구의 지붕 파미르고원 동쪽에 있는 천산으로도 얘기하고 저 천하 바이칼 호수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 부르칸 칼둔산 신성한 버드나무를 뜻한다고 그러는데 그곳을 천산으로 비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칼호 현장을 가서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가장 깊다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바이칼호는 이건 호수가 아니고 누가 봐도 바다구나. 바다. 파도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면 야, 바다보다 더하네. 그리고 그 중심을 쭉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물결이 마치 지구 어머니의 혈액 같아. 너무도 그 숭고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기운을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지나다 보면 그 물결이 1만 년 전에 토기들의 그 문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보고 야, 저 문양을 따가지고 토기를 새겼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환국이 이제 이렇게 12환국 이름이 쭉 나와 있고 3300 1년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유물을 보면은 1만 년 전에 이제 신석기 문명이 나오면서 인류 문명이 아주 도약을 하는데요. 그 표지 유물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야. 이걸 역사학자들이 머리 빗는 비, 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썼는데 무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도 옛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모르는 왜곡이다 말이야. 빗살무늬가 아니고 이건 햇살무늬다. 제가 이집트 박물관을 가보니까 거기에 그 이 빗살무늬 끝에 보면은 쌀알갱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점을 찍어서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말.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쏘이면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만물의 모습 그것을 그린 거야. 저걸 뭐 소나기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지만 해석은 자유다 말이야. 빗살무늬는 햇살무늬다. 저건 아주 인류 보편의 디자인 문화에서도 아주 최초의 최초의 디자인이죠. 저 햇살무늬라는 게. 저건 우주 광명 환국의 문화를 생활화한 거예요. 아침에 태양을 뜨면 항상 해님에게 이렇게 읍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 모습이 환단국에 나와 있어. 달이 뜨면 보름달을 향해서 달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어 살리라. 이런 맹세를 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환국의 유물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처음에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 시대를 갖다 고고학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야. 인간의 정신문화의 핵심이 없다. 그런데 동부아에서 이제 이 1만 년 역사를 중국에서 파보니까 소위 홍산문화를 보니까 뭐가 있냐? 옥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옥이 8천 년 이전부터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소아서 문화를 보면은 9000년에서 이 8500년 전에 동북아의 최고의 신석기 문화가 나온다고 그래. 실제는 이제 이 제주도에서 1만 2000년 전에 그런 유적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흑룡화 문화를 보면은 이게 지금 8000년 전후인데 세계 최고의 옥결이 나온 거야. 네 개의 옥결 마치 귀걸이처럼 말이야. 구멍을 뚫어 놨잖아요. 보면은 콤피따로 새긴 거하고 똑같아. 거의
박물관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중국학자들이 너무도 엄청난 수만 점의 옥문화가 나오니까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옥기 시대가 있다. 새로운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원시 온돌이 나왔어. 원시 온돌이. 중국에 가보면은 10억 이상의 중국 한족들은 온돌 생활을 안 합니다. 침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베리아를 가보니까 거기에 흉노족이 살았던 유물관이 있는데 그 민속박물관 야외에다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온돌이 있어요. 그 흉노족이 이렇게 온돌을 하고 살았다. 이런 원시 온돌이라든지 또 그 당시 강철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흑요석. 이 흑요석, 검을 흑자에 빛날 요자 흑요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에를 쳐서 오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뭐 조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업 활동했다고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 넬슨의 이제 이 책에 이제 이런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가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7600년 전 돌로 쌓은 이런 석소룡이라고 하는 중화 제일룡이다. 이런 이제 유적지가 나오고요. 한 20여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보문화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몽골 박물관에도 두 점이 있는데 봉황, 서양에서 말하는 이 페닉스 또는 그리핀이라고 그러죠. 그리핀. 바로 세계 최고 봉황 형상을 한 토기가 있습니다. 중국 동북아의 공업도시 심양을 가보면은 7000년 전에 그 봉황새 조각이 나왔다. 자,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지금 환국 문명이 어떻게 이제 당대에 꼽혔냐 보면은 7500에서 7300년 전에 곰 토템. 곰 토템이 발굴이 된 적이 있어요. 헝가리에서. 불란서에서는 7000년 전에 농경법을 가지고 외부에서 동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런데 9000년에서 7000년 그 사이에는 큰 문화적인 도약이 없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거야. 가정신단을 만들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야. 이게 7000년 전에 농경법을 가지고 그리고 7000년, 6000년 사이에 거대한 고인돌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란서에는 이 고인돌이 자꾸 2만 개가 있는 거야. 우리 한국에는 약 2만 5천 개. 지구촌에는 뭐 한 6만 개, 5, 6만 개의 고인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고인돌 문화가 적게는 뭐 한 3, 4천년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 6천년에서 7천년까지 이 지구촌 동서에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란서의 까르낙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장대하게 고인돌이 펼쳐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란서에 있는 고인돌 가운데 우리나라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그런 탁자식 마냥으로 해서 하늘 덮개 하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부경 문화야. 천일 지이 거기에 묻히는 인간 인삼.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다. 인간은 천지 부모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 살 때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고인돌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자기 부모 형제를 저기에 묻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문화의 원형 정신 삶의 소중한 가치가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우리 그 환국 시대 이 문화가 이 하늘 광명 이 우주 광명을 체험하면서 나라 이름도 글자 한 글자 환국 환 한 글자야. 삶의 주자가 한 글자야. 역사의 목적도 한 글자야. 환국은 1만 년 전에 사라진 옛 인류의 역사의 고향이 아니라 그건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영원한 바로 인류의 삶, 역사의 그 목적, 이상, 궁극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의 나라도 환국인 것입니다.